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나 해마다 9월 1일에 거행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 이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지난 7일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최로 열린 환경 문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창조물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8일 네 번째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출국했습니다. 오세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과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은 어떤 양상일까요? 그리스도교라는 맥락에서 볼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는 피조물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감사와 금욕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라고 주문합니다. This planet is indeed our home, but it is also the home of every human being, of every animal creature, and of every form of life created by God. We must remember that we are not alone in this world. Let us regard ourselves as responsible for every living creature of God. 막시모스 콘스타스 수도 대사제도 강연을 통해 막시모스 성인의 두 나무 이야기를 들려준 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생명나무로의 이동은 피조물이 표면에서 그 깊이로 나아가는 마음의 진보라고 보고 그 영적 진보는 피조물의 세계의 신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의 저서 신비와의 만남, 현대 세계와 정교회 신앙 한국판 출판 기념회와 사인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주교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이재돈 신부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교회의 영성과 신학을 나눠달라며 한국 가톨릭교회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my deepest conviction that the theme of today's symposium, ecology, theology, and human dignity in the Orthodox Christian tradition, is entirely suited to us who are living in the age of ecological collapse. I hope, look forward to learning much. CPBC 오세택입니다.